오늘은 호박 부침개 만들어 볼게요. 우선 밀가루, 감자 전분, 물을 1대1대1 비율로 섞어주세요. 저는 200ml씩 넣었고요. 호박을 채 썰어서 반죽에 넣어줄게요. 부침가루 쓰는 게 아니라서 소금 간을 좀 해줬습니다. 이 정도로 걸쭉하면 될 것 같네요. 팬에 기름을 두르고 달궈준 다음에 부침개 반죽을 얇게 펴줍니다. 위에 반죽이 살짝 익을 때쯤에 뒤집어 주시고요. 이때 기름을 다시 살짝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. 바삭바삭 구워졌을 때 간장에 찍어 먹는 게 너무 맛있겠죠? So there you have the Korean zucchini pancake. Enjoy!